8월 2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7일 저녁 의정부 호원일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주도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자치모델이 대표적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021년 호원일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2022년 8월 현재 31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당해 연도 하반기 자치회 자체 사업과 2023년 자체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등을 검토 논의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주민들을 응원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복지TV 부산방송과 이샘병원 간 업무 협약식이 지난 17일 부산 이샘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본 협약은 복지TV 부산방송과 이샘병원 간 의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질환 예방 및 진료, 특별 종합검진 등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건강검진과 내분비 질환이 특화된 병원입니다. 복지TV의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그리고 당뇨와 갑상선의 대사질환까지 저희들이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높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전남의 장성은 한 가정집에 포탄 파편이 날아와 지붕을 뚫고 철로된 현관문까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파편이 주택에 떨어졌습니다. 전차포 사격장은 마을에서 40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학동마을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한 약속은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완벽한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을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 전차포 사격장 이설이 문제입니다. 딴 것 없습니다. 국방부도 고창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고창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보상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9년 보상법이 개정됐지만 2018년에 마련된 피해 보상법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1년도에 피해 보상을 해주면서 2008년도에 들어가고 70% 적용을 해요? 이계호 의원은 2019년에 개정된 법은 계약이라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개정된 법안이 도리어 뭐 보상을 더 줄여서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추후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금 군 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군부대의 답변에 마을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혜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